성주가 직지 세계화를 위해 또 한 발을 내딛습니다. 직지를 주제로 한 첫 국제 행사, 바로 이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이 내일 개막합니다. 신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빛을 뿜어내는 16,000자의 금속 팔자. 직지 학원 속 팔자가 11m 높이로 모두 펼쳐져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론 아라드가 기증한 직지 파빌리온도 위용을 드러냅니다. 직지에서 영감을 얻은 11개 나라, 35개 작가팀의 작품도 대부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금속활자의 발명이 파라다임의 바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해냈다는 걸 좀 자긍심을 갖고 되게 마음 따뜻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구텐베르크 인쇄기도 주재전시관에 자리를 잡고 직지의 고장 청주에서 첫 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기증도서 2만 권으로 쌓아 올린 책의 정원. 흥덕사 앞에 재현된 1377년 고려시대 저잣거리는 시민의 손으로 준비됐습니다. 직지가 우리에게 어떤 창조적 가치를 남겼는가 하는 거에 대한 초점을 두고 전시, 공연,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첫날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글로벌 연사들의 강연, 세계 인쇄 박물관 협회 창립 총회 등 직지의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대됩니다. 국제 대회로 승격돼 처음 치러지는 직지 코리아, 세계를 향한 8일간의 외침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